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윤혜림 대표님은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키워드를 주셨네요. 결국 AI,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오늘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중요했는데 이제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에 반도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오늘 키워드를 윤혜림 대표님이 주셨으니까 해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날을 좀 잘못 잡아서 네. 어제 좀 미국 시장만 좋았으면 사실 너무 실적이 잘 나와서 더 갈 수 있었을 그게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이런 이제 시장의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반도체는 다시 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국에는 AI발 반도체가 올해를 계속 주도할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다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글로벌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 회복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도 좀 테스트 소켓 쪽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성능 검사를 할 때 이 설비와 반도체 디바이스 연결하는 소모성 부품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신규 디바이스 개발을 할 때 동반 개발이 필수적이고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특징인데 이제 테스트 소켓 시장도 올해에 한 2조 300억 원의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비중의 매출액이 한 작년에 13% 정도였다면 이제 올해는 20%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시장 개화에 힘입어서 이 후공정 패키징에 대한 관심도 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향 매출 확대도 주목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이 부분 좀 반드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잠시 멈춤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의견이셨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ISC 보려고 합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용 제품인 이 러버 소켓과 기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이 ISC가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또 세계 최초 양산 성공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이 세계 1위 그리고 네.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4위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의 장점이 굉장히 저비용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1분기의 실적도 한 46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40억 원 정도로 이제 본격 성장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발 이 소켓 매출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체 매출의 한 80%가 러버 소켓 그리고 70% 내외가 이 비메모리 제품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AI 시대가 될수록 당연히 비메모리에 대한 중요성 성이 커지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유리기판 테마가 강하게 부각이 네네. 되고 있는데 이제 ISC 유리기판도 이제 관련 소켓 SKC 납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C와 합병 이후에 시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신사업이나 M&A에 따른 좀 중장기적 성장 방향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액도 한 2,48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69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을 때 최고점이 한 116,900원 선이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한 이 작년 최고점 그리고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재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조정 시에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ISC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자,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있는데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는 리노공업인데요. 이제 ISC가 실리콘 러버 타입 소켓이면 리노공업은 이제 포고핀 타입 소켓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리노공업 역시 글로벌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록한 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리노공업은 원래도 조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한 40%를 넘나드는 기업인데 이제 4분기 작년 4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 영업이익률을 발생을 했어서 역사적 최고치인 한 52.2%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최근에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소켓의 전체 매출이 약 97%가 이제 비메모리향인데
현재 이제 포고형 소켓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어서 정말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경쟁사도 이 리노공업에 리노핀을 사간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노공업의 주가를 봤을 때도 최근에 한 27만 8,500원 최고가를 찍고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 이상을 다시 업황이 좋아질 때 다시 트라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정 시 매수 관점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켓 관련 두 종목 리노공업과 ISC를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 쉬어갈 때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결국 AI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이상엽 이사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어요? 네, 테스트 소켓으로 오늘은 저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리노공업이랑 ISC 못지않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TSE죠. 네, 그래서 TSE를 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좀 급등했고 오늘은 좀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 비중이 뭐 프로브 카드랑 인터페이스 보드 또 테스트 소켓 이 세 개를 합치면 이제 거의 뭐 절대적인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1분기 매출이 이제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작년 1분기 2분기에 분기별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분기서부터 기저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소재 국산화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제 STOML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오가닉 멀티레이어 라고 하는데 이게 자회사 이제 타이거 일렉이 있죠. 이제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일렉이랑 함께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 거죠. 그래서 초고속 반도체 검사용 이제 버티컬 프로브 카드 및 테스트 인터페이스 이제 필수적인 소재인데 이제 전량 이제 수입해오던 소재를 이제 국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는 아닌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커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 테스트 부품을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큰 이제 HBM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이 소재랑 관련된 기반한 테스트 부품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타이거 일렉과의 또 시너지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일렉이 이제 국산화를 마친 이제 멀티레이어 오가닉 소재를 공급받아서 이제 비메모리형 버티컬 프로브 카드를 공급하는 등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분기서부터 좀 분기별로 계속 실적도 좀 체크하면서 좀 펀더멘탈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뭐 어제 16%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한 7% 하락하는데 일봉으로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거래량이 많지 네.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접근 가능할 것 같고 주봉을 살펴보면은 일봉에서는 오늘 좀 하락폭이 크지만 주봉에서는 오늘 이번 주도 양봉입니다. 그래서 5주 연속 양봉이기 때문에 좀 6만 2천 원 아래에서 접근해 본다고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7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를 또 주봉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TSE까지 반도체 소켓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조정이 오늘 조금 나오고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때 담아야 한다. 반도체 장세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보셨죠?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한 타이밍의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두 분의 또 의견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봤는데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